이거 다 열려요 혹시? 아이 미치 극혐이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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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으야. 자, 오늘도 가지고 온 베사라글란 오브 디 데일. 오늘은 혼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혼자 진행하느냐? 오늘 창작마당 맵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난 소다 팩토리를 할 건데, 이 미니맵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오브젝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초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봤는데요, 얘기 엄청 걸려요. 그래서 그냥 혼자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우, 이거 봐. 시작부터 로딩을 하는데 렉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야, 오늘은 좀 여유롭게 천천히 혼자서 토킹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겁나 막막해요.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만하자. 나가자. 하... 천천히 하자. 일단 맵부터 둘러보죠. 소다 팩토리,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 문이 잠겨있어요.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건너편이 청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넘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와우. 아, 뭐야 이거. 괴물이 이거 떨어져? 어머머머, 괴물이 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소다 공장에 이런 것들 다 치워야 돼요. 자, 한번 틀어볼까요 이거? 뒤져 뒤져. 아니, 여기 뭐가 이렇게 괴물들 시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사원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괴물이 됐나?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 캔이 인형인 거잖아, 인형 탈. 이걸 쓰고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음료수를 마셔서 괴물이 된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뭐야 이거, 어떻게 깨지? 원래 보통 유리는, 어? 상사야 미안해, 제발 빠져줘. 어떻게 어떻게 낑겼어? 왜 이런 곳에 쓰레기를 넣어놨죠?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잠겨있다는 거야, 패널이? 아휴, 시체가 몇 구야. 맵도 진짜 엄청 넓고. 괜찮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은 오늘 벌칙으로 방송 17시간 진행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분명히 금고는 문이 잠겨있는데 문짝 자체가 떨어지는 마술? 아니, 이것은 레드카드 키? 그 저번에 밥 레거시 영상 찍었을 때 만났던 최종 히든 아이템이죠? 이거 다 열려요, 혹시? 아니, 미친. 아, 숨겨져 있는 거 봐. 극혐이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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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깰 수 있나 봅시다. 지금 여기도 유리로 막혀있는 거잖아. 여기를 폭탄으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와, 렉 오지게 걸리지 않을까? 이 수많은 캔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모르겠다. 안녕히 계세요. 와... 어, 근데 유리 안 뚫려요. 와... 이거 방탄 유리야, 이 개! 으야... 슬림, 아까 레드카드로 열 수 있나요? 너 천재니? 어머!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지? 와, 그럼 기계도 작동돼요? 오, 나 너무 흥분돼, 지금. 기계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 유리창이 열리는구나. 폭파에도 안 열렸던 유리창. 아, 이것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이런씨.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담고,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닦고. 외계인 피 색깔 이쁘다고? 아, 그럼 외계인 피랑 결혼하든가! 죄송해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만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 이 수많은 캔들 보니까 렉걸려. 렉에 걸리는 이유가 캔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지면서 얘네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오브젝트 끼임 현상 때문에 애들이 이거 봐, 움찔움찔한다고. 이거를 다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렉이 걸리는 거예요. 전산 속도가 느리니까. 삽으로 풀하고. 오, 되게 괜찮은 생각인걸? 택도 없죠? 그냥 하나씩 넣는 게 더 빠를 듯. 예쁘게 편집된 유튜브로 보겠다고요? 야, 어디가! 아, 저 배신자 잡아세! 어딜 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지. 파이어! 파이어! 아,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상자도 분리수거 해야 되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 오, 나이스 X.
와 근데 커스텀 맵은 진짜 막 하면 안 되겠다. 스케일 너무 커가지고. 이거 왜 시체가 안 나오지? 아 시체 나올 확률을 제로로 했나 보다. 이게 오리지널에서만 나오는 특징이기도 해요. 일단 아래쪽부터 먼저 청소를 하자. 와 발바닥 봐. 되게 찰지게 때리고 싶다. 어떠냐? 자 받아라. 찰싹 찰싹. 미친 건가? 나중에는 나도 월드컵 이런 거 좀 해볼까? 월드컵으로 조회수가 막 정말 잘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저는 입담이 별로 없어서 월드컵 하면 난 이거 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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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끝났는데. 하나님 왜 부르느냐 플레이. 쓰레기가 끝이 없어요. 그것이 너의 업보이니라.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돈에 미친 죄.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아 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였는데 뻘쭘하게. 와 뭔가 되게 민망하네. 내려와봐. 아깐 쏟아졌을 때 충격이었는데 이번엔 안 쏟아지니까 충격이다. 좀 빨리 내려와라. 어차피 다 청소해야 되는 건데 좀 한 번에 좀 쏟아줘. 나와 나와 나와! 누가 여기에다가 빈 깡통을 이렇게 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원래 며칠씩 걸려가지고 청소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미련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괴물 피색 볼 때마다 자꾸 다이어트 음식 사진 짤이 생각난다고요? 아, 나 봤어. 떡볶이가 이 색이던데? 아, 진짜 역하게 생겼더라. 왜 그런 거야? 식욕 저하 색이야, 이게? 어우, 신호등 치킨, 어, 그건 단어가 식욕 저하 단어네. 와, 진짜 개코. 으아, 들어가고 싶지 않아. 들어가, 암마. 맘. 맘메야. 에밀리 씨 잘 들어가요. 잘 자요 여러분. 이제 슬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인사는 자제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특히 떠날 때 나 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인사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시청자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서 나도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맨날 나갈 때 저 나가요 막 이러고. 장난이고 저는 갈 때 그냥 조용히 갑니다. 저 가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저를 알고 계신 분들 방송에 뭐 호스팅을 해서 놀러 갔다가 플레임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같이 채팅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야 돼. 그러면 아 볼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얘기를 하고 가야죠. 어? 플레임님? 플레임님? 나가셨나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내 방송에선 인사해도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 있죠. 저 나가요 했는데 제가 인사를 못 받아줬어요. 플레임님 저 나간다고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선을 갑자기 확 넘어버리면은 너무 싫어. 어쨌든 서로가 배려해주는 그런 채팅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뭐 특히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선 넘으면 바로 그냥 모가지. 근데 그거를 못하는 방송이 있어. 되게 미안해하고 어 이거 괜히 강퇴했다 문제되면 어떡하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그 행동이 남아서 재밌게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을 괴롭힌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결단력이 엄청 세지죠. 나는 불편해도 좋아. 내가 불편한 거는 눈 감고 있을 수 있어. 진상 시청자들은 다른 시청자들한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시청자 수 한두 명 그러면은 설령 한 명이 진상을 부리더라도 다 맞춰줘야죠. 어, 어떻게 온 손님인데 무엇보다 이제 불편해할 시청자가 없잖아. 이제 그런 거를 잘 저울질을 해야죠. 우프죠? 근데 제가 그렇게 컸어요. 저 아프리카 시절 때 진짜 한두 명 들어올 때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진상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맞춰주면 그게 잘못된 건 줄 모르니까. 그것도 맞지. 근데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싶어. 그래서 막 뭐뭐 해달라 이랬어. 근데 스트리머가 맞춰주네? 오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이제 좀 컸어요 그 스트리머가. 그러면 어? 이 사람 좀 컸네? 아 난 관심이 좀 고픈데 다른 스트리머한테 가야겠다 이러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 시청자 수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스트리머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잘하냐고? 그게 나야! 난 스트리머한테 관심을 너무 받고 싶어. 아 유 처음 뵙는데 매력이 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생 처음 오신 거군요. 귀하신 손님이 오셨으니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쌍남자!
뭐야 시체 나오네? 장면 됐더나 돌이끄다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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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 아, 야, 낑겼어. 아, 저희 눈앞에 물통이 있어가지고. 아, 저기다 담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빡치네. 아니, 폭탄이 나와버리네. 아니, 여기가 안 가져요. 아, 제대로 낑겼어. 아, 여기 물 있는데. 손님, 그쪽에 상자 두는 곳이 있어요. 뭐? 분리수거를 해야 돼? 심지어 왜 이렇게 좁아? 둘 수 있는 곳이 좀 여러 군데 있나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일일이 담는 거 맞아? 시청자 수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러게? 트위치가 많이 아픈가 봐. 근데 시청자 수가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송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뭐 방송 인원이 많다고 더 방송 영상 화질이 좋아진다거나 게임이 잘 풀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방송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마인드 하나만으로 방송의 질이 달라지는 게 이제 또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으쌰으쌰해지잖아. 텐션도 엄청 높아지고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사람은 마음에 되게 좌지우지 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한 유부남이 이런 말 해도 되나? 진짜 막 엄청 우울해하고 그랬다가 중대장님이 내가 자고 있는데 슬쩍 나를 보고 가시더라고. 내가 잠이 든 줄 알고 슬쩍 보셨나봐. 중간에 일어나서 중대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중대장님한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엄청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중대장님이랑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니까 밖을 딱 나오니까 하늘이 되게 푸르러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고민 상담을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방송에서 자주 내비친 적이 있죠. 자, 그거가 되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참 신기해. 지금 그 중대장님은 뭐 하고 계시려나? 주무시고 계시겠죠. 오, 인정. 아이엠. 아, 여기 총알구멍 엄청 많다. 총알구멍부터 좀 메꾸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진행을 하자고요. 맵 이름이 소다 팩토리예요. 네. 소다 팩토리. 아! 나 지금 깨달았어. 소다 팩토리에서 괴물을 만드는 소다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걸 먹여서 괴물로 변신시키고 걔네들을 사육하려고 여기다 가둬둔 거야. 소설 잘 쓴다. 흡수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네. 다 됐다. 닦자. 어우야, 대걸레가. 오우야, 오우야. 이게 이제 약을 굳이 안 뿌려도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이제 약품을 뿌려야 닦이는데 이러고 걸레를 150만 번만 대걸레질을 하면은 닦입니다. 미안하다, 못하겠다. 포기할래 그냥. 알았어. 그래서 몇 번 걸레질 하면 될까? A few moments later. 야, 이렇게까지 닦아놓고 여기서 그만두자고? 그래. 와, 여기 언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치워놨네. 뭐야? 얘 왜 이래? 아이씨, 전에도 그러더니 이거 오브젝트가. 아, 이게 쇠창살이 바닥 판정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선만 바닥 판정이고. 어? 아, 방금 빠졌는데. 어, 근데 또 낑겼네 이거? 어, 아, 레이저도 낑겼네? 일단 빨리 나와봐. 아유, 그래도 얘 장착이 되니까. 아유, 깜짝 놀랐네. 다곤아, 그래서 우리 청소 언제 같이 할래? 끝날 때 불러달라고? 지금 같이 하자. 이거 말고 내가 이거 끝나고 걔 난장판 부리면 되냐고? 진짜 실제로 대걸레 귀싸대기 받고 싶지 않으면 잘해라. 아, 이건 언제 또 다 치워. 아유, 씨! 아우! 꺼져! 와장창이다 임마. 이거 왜 화염병이 여기 있어요? 불 올라오는 거 봐라. 엄청나구만. 뭔 소리? 뭐지? 아, 화염병을 넣어서 터졌구나. 아, 화염병 터지는 거구나. 아, 이 화염병 진짜. 맘맘. 아까 되게 많은 말을 나눴었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고 정말 묵묵히 청소만 하게 되네. 빨리 이야기 주제 좀 꺼내봐요. 똥 마렵다고요? 아니야, 그 주제만큼은 그만둬.
물통을 뽑아놓고 왜 새로운 물통을 뽑냐고요? 왜 이거를 안 가져가고 왜 계속 새로운 걸 뽑냐면요. 여기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Nope. 나 안 해. 안 해. 안 보여줄 거야. 전설 따위 없어.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야! 오늘 쓸 물 다 뽑았다, 진짜. 잠깐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꺼내죠? 나와! 아, 겁나 애매하게 걸쳤어. 아니. 아, 잣됐네. 어떡하냐. 어? 대걸레가 안 들어가. 아, 자, 레이저로 지지는 게 답이겠다, 야. 오케이, 사살 완료. 아이, 청소해도 끝이 없냐. 나 미쳐버리겠네. 하, 이거 언제 다 닫냐.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아, 야, 지렸다. 자, 들어가! 그렇지, 잘한다. 들어가, 들어가! 하, 그래도 여차저차 계속 닦다 보면은 끝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나 맨 처음 텐션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야, 거의 다 했다. 야, 얼마 안 남았네. 이야, 얼마 안 남았어.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 담겨지는데? 밥을 먹고 왔더니 시청자가 불어있다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 나도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보고 있냔 말이야. 계속 이 집만 하고 있어, 나. 메이플보단 쓰레기 게임 아닌 것 같다고요? 근데 그거는 메이플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지 메이플 안 하는 사람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욕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걔네들만 욕할 수 있는 거야. 응? 이거 왜 잠겨있지? 아, 설마! 이 난간이 왜 있나 했더니 오마이갓. 아, 근데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언제 다 치워 이걸. 이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네. 이렇게 늘하는 거 아니야, 그지? 왜 안 들어가노? 이게 말이야, 제대로 담으려면은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고. 아니, 뭐냐고. 방송 12시간째 플레임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 엉덩이. 진짜 힘들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겁나 힘들어. 살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조회수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나 다시는 청소 게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이거 물통 아이템이 넘쳤으면은 좋겠는데 아쉽다고요? 넘쳐요. 그냥 넘친다고 말만 할 걸 내가 왜 쏟았을까. 뇌가 고장이 났어요. 만약에 100%가 안 되면 여기 다시 오는 거냐고? 미쳤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만족하고. 사람이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플레임님은 돈에 욕심이 없는 듯이라고? 넌 내 방송 안 봤구나. 내가 돈이라면 사족을 못하는 사람이야. 야, 그래도 진행은 된다. 와, 나 진짜 청소, 와, 끝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보이네. 시부렁탱.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불칸 업해요. 다음으로 진짜 이런 맵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야, 소다 팩토리가 더하다, 야. 아, 그래도 지금 많이 치웠는데 이 세이브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같이 청소하면 되려나?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청소해보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참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쩌구인데요, 씨, 어서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다 들어와. 으야. 얘들아, 형 좀 살려주라. 나 그래도 청소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리 창작분들이 마무리 좀 해줘. 아, 너무 좋아. 우리 장작분들이랑 같이 청소하는 거 너무 좋아! 와,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른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진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분 계시냐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때까지 보신 분. 뭔 일이 일어났었어? 폭탄 나왔었니? 아, 폭탄 나왔었네. 이 시체 봐라. 어?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죠. 넣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 폭탄을 담은 TNT는 같이 물통과 함께 버리면 됩니다. 이거지.
폭탄 3개 연속 뽑기? 가능한 걸 해라. 오리지널에서도 시체 3번은 오바야. 그게 확률이 그나마 높은 편인데 여기서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꼈어 꼈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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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그만해. 어? 사라졌네? 개꿀. 주말 8시간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는데. 돈 열심히 모아둔 거 이런 곳에다 쓰지 마. 뭐 솔직히 후원 받는 게 절대 싫은 거는 아니죠. 돈 벌려고 열심히 방송하는 거잖아, 그지? 장작분들의 돈이 아니라 광고주들의 돈이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 아무리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때가 있으면 멈추는 때도 있고 반대로 나가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를 생각을 하고 잘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막말로 여러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안정된 월급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월급이 오! 영업 끝났습니다. 그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야. 직장 상사가 슥 와가지고 야 너 인사정리당했어 그러면 홀리 마더파더 젠틀맨.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없었다? 이제 진짜 잣대는 거죠. 나 이거 왜 진짜 뒤집고 있지? 근데 뒤집어 놓으니까 바닥 청소하기가 수월하네. 아 이래서 음식점들 의자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구나. 바닥 청소하게. 근데 아까부터 여길 계속 피를 묻히면서 시체를 떨구고 있는데 시체를 다시 버리러 오면은 핏자국이 사라져 있다? 마법인가? 오! 마법이 아니었어. 청소의 요정이 왔다 간 거였어. 내 뱃살 플레임님께 보냅니다. 뱃살은 사양하고 만원은 받을게요. 이게 뭐지? 아, 문짝이로군. 자. 오! 붙었어! 대박! 와, 티 하나도 안 나. 플레임님 뱃살만큼 티나요? 엄청 안 나네요. 그냥 많이 티난다고 말해! 나도 알아, 티나는걸. 와 이거 알이 엄청 많은데요 안에? 여기 갇힌 거 아니냐고요? 어? 그러네. 나 이거 어떻게 나가? 살려줘. 몰라 어떻게든 나가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오오 미쳤다. 오 됐다. 아 야 니가 빠지면 어떡해. 자 뭐야 어떻게 나왔어? 뭐지? 아 유 오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못 올라가는데? 뭐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여기 디테일 쩔어요. 이게 음료 제조하는 곳인가봐. 와 나 지금 진짜 알았어. 여러분 이 물 괴물이에요. 아니 괴물들의 알을 담근 물을 음료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사람들이 괴물로 변한 거지. 어? 이 물들 중에 하나는 더러운 것이다. 범인은 바로 너! 더럽지? 아닌데요. 너냐? 그럼 너구나. 틀렸네. 어떻게 맨 마지막에 엎은 게 더러운 물이었냐. 야 나 다른 물통들아 너희들의 희생은 3초만에 잊어줄게. 뭐지? 진짜 평생 안 끝날 것 같던 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장작분들과 함께 하니까 진짜 그래도 정말 빨리 끝났네요. 앞으로도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몇 시간 했냐 우리? 이거 한번 보자. 이러고 100% 안 나오면 진짜 모니터 부순다. 헐 왜 프로모티드야? 몇 프로인데? 나가. 다시 들어와. 찾아. 뭐가 문제인지 빨리 찾아. 그냥 내가 이러고 찾아볼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청소했는데 왜 99%야? 퇴근하자. 제발. 뭐가 잘못된 거야? 제발. 아니야. 왜 계속 프로모티드야? 야 치트까지 써서 다 둘러봤는데 어떻게 99%가 나오냐고.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냥 퇴근할까? 세상에서 가장 찝찝한 엔딩이네. 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퇴근하자. 어쩔 수 없지. 아 4시간 49분 걸쳐서 청소했는데. 아 오늘 역대급으로 비세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와 진짜 소다 팩토리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청소했거든. 100%를 찍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와 정말 말도 안 돼.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아 너무 슬퍼요 여러분.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비세라 클리너 다음에는 어떤 장작마당 맵으로 찾아올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